거리에 조금 사고수가 보여요.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시비도 들어, 관제도 들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헤쳐나가면 넘어가지만, 내가 말 한마디에 꼬투리가 잡혀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시비나 구설, 관제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업인몰. 좋아요, 구독. 아니, 누르든가 말든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늦었어, 내가 빨랐어. 응. 아, 왜 이렇게 빠르시죠? 아, 급해. 급하게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 2021 우리 하반기 이번엔 닭띠분들 오고. 첫 번째 날 때 바로 다이렉트 들어갈게요. 그래요. 29세, 개요. 이분들은 나가는 삼재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건강. 네. 또 거리에 조금 사고수가 보여요. 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시비도 들어, 관제도 들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헤쳐나가면 넘어가지만, 내가 말 한마디에 꼬투리가 잡혀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시비나 구설, 관제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조심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제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움직일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대화에서 격양될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한 발짝 물러 좀 릴렉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은 하반기 있잖아. 잘 넘어가면 그게 좋은 일이야. 아, 무사히 잘 넘기면요. 무사히 넘어가고 내 자리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 우리 41세 신유생분들입니다. 우리 이제 41세 우리 신유생들 지고지순한 면도 있지만은 극과 극을 달려요. 극과 극을 달리는 부분들이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다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조금 산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 가을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딩숭생숭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신유생 분들이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뭐 신의 가물이라든가 이런 조상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유별나게 좀 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벼랑간에 떠난다든가, 예. 갑자기 벼랑간에 있는 걸 치고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고비가 조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되고, 근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 변동, 네. 변동, 이동수, 네. 격했을 때 내가 떠나는 거지, 격하지 않고 내가 좀 차분하게 지키면, 이 직장에서 변동, 이동수, 자리 이동, 변동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금 가을에, 연말쯤 돼서 승진, 또 성과, 이런 네. 것들로 조금 내가 포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우리 53세 기우생 분들입니다. 이분들도 조금 다툼은 있을 수 있어. 왜 그냥 공방이 들어. 그래서 내가, 부부로 치면 결혼했던 분들로 치면 내가 조금 이제 뭐 각방을 쓰고 조금 뭐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밖에서 인간으로 인해서 자꾸 마음의 흔들림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들으면은 알고 있으면 내가 참고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자손으로 조금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자손으로 좀 걱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아유, 어떡하냐? 자꾸 두 가지 마음이 들어. 어떤 마음? 밖으로 나가야 된다. 네. 안에 있어야 된다. 뭐, 너랑 이별을 하고 싶다. 뭐, 다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망신도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에서는. 자, 마지막으로 65세 정유생 분들입니다. 돈 나갈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뭐라 그럴까 이분들도 좀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분들은 올해 이제 돈이 나갈 일이 있는 게 이제 금전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파서 금전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자손으로 내가 또 돈을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쯤 되면은 뭐 장가를 간다든가 뭐 저기 시집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뭐 건강만 잘 지키면은 네. 돈 나가는 거는 내 새끼한테 내가 뭐 집 사주고 일종 투자죠. 그럼 옷 사주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괜찮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투자는 괜찮아. 네. 근데 이분들이 투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쵸. 집을 사준다든가 결혼식에 뭐 돈이 나간다든가 이런 건 괜찮단 말이야. 빌려주는 건 안 돼. 그러면 못 받는다고 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아. 남아 있는 거 있잖아. 현실적으로 집은 남아 있잖아. 결혼식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 괜찮지만 왜 그러냐면 무척 안 좋아요 이분들이. 자리가 뜨고 건강이 뜨고 그래요 이분들은. 내가 이 기침이 뭐 다른 기침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신령님이 느낌을 줘요. 어디로 느낌을 주고 어디로 느낌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분들은 건강 쪽으로 무척이나 조심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건강 얘기를 하면서 건강 얘기를 하니까 기침이 멎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돼. 건강. 내가 그랬잖아. 건강원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뭐 병원 가서 공항검진 한다든가 조금만 병원 가서 얼렁얼렁 해야 돼요.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돈 모양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게 또 닭 모양을 닮았네요. 2021년도 닭띠 분들의 하반기 큰 졸음을 아 닭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보니 그렇죠. 네. 나이대별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닭띠는 네. 올해의 금전운이 다 좋아. 다 좋아요. 그러면 닭띠의 금전운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눌러줘요. 나이대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홉수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29세 여러분들 아홉수가 있는데 금전운은 T입니다. 아홉수가 낀 다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좋은 운기가 지금 튀고 있는데 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풀고를 나가셔야지. 그래야지 쭉 나아가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냥 쭉 평탄해요. 그러다가 한번 눌리고 좀 답답한 경험이 있어요. 닭은 한마디로 아침을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뭘 알려주는 직업이죠. 닭띠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예술가 쪽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갑자기 생뚱맞죠? 예술가 쪽으로 하면 좋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닭띠 여러분들은 예술가 쪽으로 많이 겨냥을 하시면 굉장히 잘 벌릴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욕심이 생기고 조금 더 판단되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응원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병원이라든지 아픈 수전이 생겨요. 올해 병든 닭이라 그러잖아. 병든 닭. 금전은 트이는데 병든 닭이 된다고 했을 때 몸이 건강해야지 돈도 버는 거예요. 금전운은 트이되 건강수 쪽으로 몸이 뭐가 나쁘면 일을 못하잖아 내가. 누구한테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띠 여러분들은 올해 건강수가 좀 안 좋아요. 금전운은 들어와도. 그래서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병이 있으신 분들, 질병 있으신 분들 올해의 신축년에 해운에는 신축년이지만 내년에 갔을 때는 건강수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 금전을 지키려고 해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금전은 T일 때 돈 있을 때 병원 가세요. 그렇죠. 지금 돈이 벌린다고 해서 한마디로 지키려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 마시고 직접 병원을 내원하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돈 버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문서를 쥐고 있다면 넓혀집니다. 문서를 쥐고 있으면 정말 솔깃한 얘기죠. 문서를 쥐고 있다 그러면 좀 넘겨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문서가 찢어진 문서가 될 수가 있어요. 찢어진 문서 한마디로 쪼개난다는 소리예요. 문서가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운 트일 때 문서를 쌓아놓기보다는 그 문서에 대해 거기에 한마디로 내가 사업 터전이 있어 리모델링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회사라 그러면은 회사에 뭐 생수통을 한 개를 뭐 정수리 이쁜 걸로 바꾼다거나 그 터전을 꾸며나가야 돼요. 집중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거 하나에 집중을 해야 돼. 지금 그 직장에서 금전운이 튄다고 하면은 거기를 가꿔야 돼요. 가꾸면은 거기서 돈이 금고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돈이 쌓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올해 금전운 잡고 싶으시면은 피부정 타는 일을 하지 마세요. 피부정 타는 일. 한마디로 점이라도 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혈관이 뭐가 안 좋아서 뭘 찌른다거나 수술하게 된다거나 피부정 타시면은 금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정 타는 일을 올해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도 아프셔도
좀 약을 좀 드시고 통원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좀 쉬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금전을 놔두고 피부장애 느끼면은 금전이 이상하게 다 생통 다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고라도 덜컥 나가지고 한마디로 차 사고가 덜컥 나버렸어. 그러면 이상하게 생통밖에 돈 나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종 타는 일을 만드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금전으로는 T입니다. 그러니까 잘 중요하게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죠. 피부종이 정말 맨날 피부종 이러는데 닭띠들은 피부종을 타면 안 돼요. 이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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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개유생 분들. 아웃수라고 다 나쁜 건 아니야. 그 옛날부터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그냥 들어서 그런 거야. 네. 근데 그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일곱수, 어떤 사람은 세수, 어떤 사람은 오수, 다 틀리거든. 그러니까 아웃수라고 너무 겁먹지 마.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근데 이제 대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또 이 말 듣고, 아유, 다 안 좋다 이러지 말고. 사고수가 있어. 그러니까 늘 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안 가지 마. 그냥 어디 갈라 그러면. 가지 마요. 응, 가지 말고. 할까 말까 하면 안 하면 돼. 그럼 뭐 골치 아플 게 있나. 응? 낙상수도 있고, 갈까 말까 또 가지 마. 응? 그리고 올해 특히 여자분들은 이성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마음 아리를 한다든지, 뭐, 요즘 그런 거 많지. 시련. 뭐, 시련도 시련인데, 뭐, 데이트 폭력이니, 뭐, 스토커니 그런 거 있잖아. 네.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네. 응? 그리고 더군다나 닭띠 중에도 2월생 여자분들은 올해 내가 간제로 덤탱이, 눈탱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수를 좀 조심하시고, 뭐, 투자나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신윤생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신병 많아. 신액을 잇는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뭐야. 평생 내가 좀 남들보다, 이렇게, 뭐라 그래. 조상이 나를 도와주고 조상이 왕래를 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꿈도 많이 꾸고, 좀 매사에 내가 기도를 하든, 뭐, 공을 쌓든, 좀 그런 식으로 좀 들고 지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숨이 나왔어. 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될 건데, 걱정할 걸 걱정하면 되잖아. 대인관계 처세줄이 되게 좋으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주위에 사람이 많아. 네. 그 사람 속에서 기인이 생겨가지고 내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가 뭐 어떤 일이면 일, 뭐 사업이라든 장사든 영업이라든 이제 반경이 좀 넓어질 수 있지. 좋은 일이야. 그리고 내년이 충이 들어온다 해도 띠로 충이 들어오잖아. 그래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을 거야. 기운생 분들은 새로운 운기가 펼쳐져.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해왔던 거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게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가 됐던 게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갔던 게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야. 더하기야. 그게 좋아. 근데 이런 속에서 뭐야? 주변 정리를 해야 돼. 인간관계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되돌아보고 이제 좀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고 또 문서도 그래. 너무 이것저것 벌려져 있으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문서든 뭐든 내 주변 정리, 인간관계도 돌아보고 문서든 이런 것도 좀 정리 정도는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요 다음에 새로운 운이 오는데 그런 거에 좀 더 100% 그러니까 서로시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뭐든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해. 이 머리가 한쪽으로만 쏠릴 수가 없단 말이야. 네, 그럼 뭐야? 비워두는 그렇지. 그렇죠. 비워야 채우지. 여지껏 베풀고 사셨을 텐데 네. 끝까지 좀 베푼 만큼 덕이 돼서 돌아와. 그리고 이분들은 조상덕을 볼 그게 커. 조상덕이 크신 분이니까 네. 올해도 뭐 앞으로도 조상님들한테 좀 많이 빌고 가시면은 조상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그렇죠. 조상 없는 자손이 어딨어.
그렇다고 꼭 뭐 구슬해라 치성해라 이 얘기가 아니야. 알았지? 하실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서는 더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산소에 갔으면 돈 열심히 산소에 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 잘 빌면 큰 덕이 틀림없이 돌아와. 그리고 금전운 투자운은 조금씩 괜찮아져. 금방 확 좋아지진 않아. 그러니까 좀 천천히 내다볼 필요가 있고 많이 적극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아. 내 뼈골이 마디마디 쑤실 수도 있고 신경성이 올 수도 있고 소화기 계통이 아플 수도 있고 요즘 뭐 이상한 거 있잖아. 뭐 변이요 뭐요 그런 그러니까. 쪽으로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런 분들은 조금 내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특가 쇼핑몰 어빈.